요새 거울이잖아요. 거울 옆에다 칼날을 추적해서 다 붙여놨어. 전교생 통계를 붙여놨어. 그러면 애들이 뒷담 정하려고 해도 뒷담 정하는 때가 찌질하는데 그게 제일 효과가 있어요. 이런 학습지 제가 10여 종 USB에 담아드렸습니다. 네, 거기 보석 같은 것들이 다 아픔을 겪고 만든 거지 그냥 시간이 있어서 한가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. 적절히 활용하시고요. 아까 했던 얘기죠. 말 내 구안이에요. 무엇일 뿐이죠? 의견일 뿐이죠. 사람이 생각 말해야 아프니까 빈잔. 그리고 초등에서는 초등 애들이 신고와 고자질 구별을 잘 못합니다. 그러니까 신고와 고자질 구별 못 여기 계시교육자도 여기 했으니까 교원의 곳곳에다 붙여주시고. 그런데 유의하실 거,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. 여보, 애들이 고발인지 고자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랬더니 집사람, 그럴 때는 신고하는 게 맞는 거야. 애들이 모를 때, 이게 고자질이야, 고발이야. 잘 모를 때는, 그럴 때도 신고하는 게 맞다. 이렇게 격려해 줘. 그렇지 않으면 애들 못한다. 준비한 거는 거의 다 됐다.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다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, 상주하는 선생님 계신가요? 교무실에 다 담임하시지? 요거는 이제 학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뿌려드리세요. 이렇게 할 때,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제가 만든 거고요. 한번은 오늘 제가. 네.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질의응답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문을 적어 놓으신 분은 계십니까? 질문. 네. 질문하실 분. 교수님인가요? 그러면 제가 스크래치 페이퍼 한 장 드렸는데, 폴더에, L자 폴더에 스크래치 페이퍼 한 장 올려놓고, 그리고, 나무 막대 혹시 못 받으셨어요? 나무 막대. 제가 갖다 놨는데 안 가져가셨는데 거기다가 오늘 강의의 소감 혹은 가장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내가 당장 내일 방학 전에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 그 정보를 거기다 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건 가져가시고 그건 가져가서 이렇게 붙여도 좌우에 올라 내가 이거 잊지 말고 해야지. 오늘 오길 잘했다. 앞으로 내가 생활비를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. 그런 다짐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놓으세요. 그러면 제가 특별한 상품 드릴게요. 여기 펭수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카카오 스티커 제일 좋아합니다. 제가 카카오 스티커 나눌 테니까 자녀 숫자만큼 애가 셋이면 석장 가져가시고 넷이면 넉장 가져가세요.